자, 오늘의 승객 여러분의 소개마 먼저 화제의 부부 김동영, 혜윤이. 안큰 남자 윤다운, 서로의 자리 지우지 말아요 원미연. 야구 해설의 1인자 하일성, 일기예보의 1인자 이익성. 남한의 2호로 다시 돌아온 잼. 그리고 퍼즐 특급 열차의 다정한 친구 정재화. 안녕하십니까. 퍼즐 특급 열차의 정재환입니다. 1995년 11월 20일 오늘 퍼즐 특급 열차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적으로 맑겠으나 김동연, 혜은이 부부의 출연으로 갑작스런 돌풍이 예상됩니다. 한편 남해 먼바다에서 발생한 제7·8호 태풍 다운 미연호로 사고 위험이 있사오니 소형 선박 하일성 이익선호는 서둘러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곳에 따라 잼 같은 달짝지근한 우박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빵 한 조각을 들고 거리로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아울러 퍼즐 특급 열차 방송 현장은 뜨거운 열기로 온도가 급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썰렁하다고 생각되시는 분께서는 TV 앞으로 바짝 다가앉아 불을 쪼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불을 지피겠습니다. 상쾌한 만남 퍼즐 특급 열차입니다. 오늘도 연예계 개성 있는 스타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타들이 모두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고 또 이 장군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왠지 좀 어렵습니다.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요즘에 그 김동연 씨가 그저 인기 폭발이에요, 그죠?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 혜은이 씨가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그 남편 김동연 씨의 매력은 어떤 건가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항상 매력 있게 보다가 더 찾으려니까 좀 힘든데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 얘기해. 근데 그 드라마에서의 그 모습과 네. 실제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데? 바깥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생활할 때는요, 그 드라마에서 보시는 거하고 거의 흡사하거든요. 네. 근데 집에 와서 저한테 할 때는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예요. 그렇습니다. 이야. 아휴. 아, 근데 옆에 그 원미연 씨가 네. 참 그 부러운 눈으로. 부럽죠. 그 김동연 씨 같은 그 신랑감. 네.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럼 뭐 제가 뭐 주저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갑니까? 바로 가죠. 네. 한나타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 옆에 있는 윤다운 씨 같은 분 어때요? 괜찮죠. 너무 괜찮은 오빠예요. 이제 때가 되니까 남자를 안 가리시네요. 자, 오늘도 진행을 도와주실 미모의 여승무원 암호명 돌개바람입니다. 백현주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퍼즐 특급 열차 첫 번째 퍼즐은요. 속닥속닥 퍼즐입니다. 오늘 태풍이가 이 자리에 직접 나왔는데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태풍아! 속닥속닥 퍼즐의 음모원입니다. 본명은 그런데 이제 태풍이에요. 예, 암호명 태풍. 근데 오늘 왜 나왔어요? 정지환 씨가요? 얼마나 진행을 잘하나요? 구경하러 왔어요. 물론 뭐 걱정이 돼서 나왔겠지만은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고 오늘 그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데 어느 팀이 제일 정직해 보입니까? 잼이요. 잼? 아, 이유는? 가수니까요. 가수스러운 정직하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연기하시는 분들 또 저기 뭐 야구 해설하시고 일기예보 하시고 이런 분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노래하시는 분만 이제 정직하고.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아요, 오늘?
재미요. 아, 요즘에 그 문제가 참 많은데 뭐 좀 받았나? 잼한테? 네. 제리요. 제리를 받았어? 그래, 그 배탈 안 나야 될 텐데. 참 걱정이 되네. 그래, 아무튼 든든해서 좋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그 속닥속닥 퍼즐 어떤 문제인지 오늘 저 대풍이가 직접 좀 설명을 해줘요. 네. 제 속닥속닥 퍼즐은요. 제 아우들이 속닥속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그냥 해요. 죄송하긴요. 뭐. 그냥 하세요. 속닥속닥 네. 하는 얘기를 네. 잘 듣고 맞춰주는 퍼즐입니다. 네, 뭐 죄송할 것도 없었네요. 뭐. 아이, 그렇게 하면 되지 뭘. 아이.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내이죠? 네. 예. 문제 주세요. 주세요, 선생님들래. 안녕하세요. 쑥딱쑥딱 퍼즐이 운동원입니다. 네, 오늘도요. 이 천진난만하고 귀엽고 순진무구한 어린이들과 함께 쑥딱쑥딱 퍼즐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작해도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그럼요. 저도 좋습니다. 굉장히 웃겼어요, 그죠?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아우들에게 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닥속닥 지금 전달이 되고 있죠? 자, 과연 어떤 말일까요? 속담입니다. 고수들은 호랑이 방을 보고 논다. 고슴도치 보고 노는 호랑이. 자, 윤다운 씨 그리고 원면 씨. 저기 그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놀란 가슴. 예. 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놀란다. 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정답이 가당같지가 않군요. 무슨 소리야? 틀렸습니다. 알았어요, 틀렸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 지금. 자, 성재하고 이익선 씨. 고슴도치 보고 놀란 호랑이 밤 보고 놀란다. 자, 이거 아니래죠? 아니랍니다. 틀렸습니다. 그래, 틀렸대 지금. 틀렸답니다. 자, 이거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속담이죠? 네, 속담입니다. 네. 자, 일단 문제를 좀 더 보겠습니다. 문제. 고슴도치 보고 노는 호랑이 밤나무 보고. 잼! 자, 잼이 눌렀어요. 자, 고슴도치 보고 놀란 호랑이 밤송이 보고 놀란다. 이야, 이상하네. 그 윤동원 군이 그렇게 응원하는 재미 정답을 맞췄어요. 아, 이게 뭔가 주고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확인을 못하겠고. 이 반점 안 주세요? 반점 안 주세요? 네? 반점? 예. 아까 그 밤 보고 놀란다 그러셨죠? 밤이요, 밤. 예. 그 저희가 그 정확히 그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밤 종류가 많아요. 왜냐면 지금 이, 예, 이 태풍이가 그 잼 편이기 때문에요. 얘한테 어떻게 좀 잘하셔야 되는데. 예.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답 주세요. 고슴도치가 놀라니 호랑이 보고 놀린다. 오늘 정답 일찍 나왔어요 오늘. 고슴도치가 놀라서 호랑이야 방송기가 놀았다. 고슴도치 보고 놀라니 방송이 보고 놀란다. 고슴도치 보는 호랑이 밤송이 보고 놀란다. 그래도 뭐 비교적 정확해요. 고추 보고 놀란 호랑이 밤송이 보고도 놀란다. 고추 보고 놀란다. 고슴도치 놀란 호랑이 밤송이 보고 놀란다. 네, 정답은요. 고슴도치 보고 놀란 호랑이 밤송이 보고도 놀란답니다. 와! 오늘 속닥속닥 퍼즐, 고슴도치 보고 놀란 호랑이, 밤송이 보고도 놀란다였습니다. 그런데 뭐 그 아우들이 네. 말을 제대로 못해요. 갑자기 무슨 고추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저 아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앞으로요, 이게 계속 나갈 줄... 아,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서열 특급 열차가요. 네. 발전할수록 저희 아우들도요. 네. 발전해요. 제가 알아요. 그럼 잘해야겠네요, 저희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지금 대풍이가 말이죠. 아우들한테만 무슨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퍼즐 특급 여자 시청자 잠깐 퀴즈가 이번 주에도 출제가 됩니다. 끝까지 저희 프로그램 지켜보시고요. 정답 적어서 보내주십시오. 선물 푸짐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쥐돌이 퍼즐입니다. 이 쥐돌이를 잡으면서 어떤 문장을 맞춥니다. 이 쥐돌이 퍼즐은 잼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잼! 네. 일단 연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예. 구호는 뭘로 하시래요? 쥐돌이를 잡는 구호를? 잼야옹으로 하겠습니다. 잼야옹으로? 예. 그냥 잼야옹으로? 네. 네, 좋습니다. 자, 손 올려주시고요. 시작! 잼야옹! 잼야옹. 그거 좀 박력 있게 잡아주세요. 예. 네, 좋습니다. 자, 메뉴를 보겠습니다. 메뉴! 자, 송충이, 지렁이, 혜은이, 구렁이. 저 낚시할 때 쓰는 지렁이로 하겠습니다. 아, 지렁이? 네. 아, 낚시를 좋아하시나 봐요? 네, 낚시. 그래요? 네. 지렁이! 동요! 동요! 동요의 노랫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잼야옹으로 잡습니다. 문제! 수영! 잼야옹! 놓쳤어요? 잼야옹! 잡았어요! 자, 잡았습니다. 는! 눈! 잼야옹! 자, 놓쳤어요? 잼야옹! 잡았습니다. 는! 아, 함정이 나오네요. 잼야옹! 자, 야옹을 네 분이 맞춰주셔야 돼요. 네 분이! 잼야옹! 자, 네 분이 맞춰야 됩니다. 아, 는! 아, 는! 앞에서 잡아요. 잼야옹!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잼야옹! 잡았어요. 자, 첫 글자! 우아는! 우아는! 야, 이거! 자, 잼야옹! 놓쳤어요. 마지막! 마지막 스토리! 잼야옹! 아, 자! 우, 아, 는 세 글자가 열렸는데 10초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 학교가 돌아오면 네. 우리 집 강아지는 복슬 강아지였습니다. 네, 어렸을 때 많이 불렀죠. 예. 자, 이제 하일성 씨, 이익선 씨 두 분으로 갑니다. 네. 두 분은 구호를 뭘로 하실래요? 날씨 야옹으로 하죠. 날씨 야옹. 네. 날씨 야옹. 야구 야옹으로 하셔도 되는데 날씨 쪽이 더 괜찮을 것 같아. 아, 그 날씨가 더 좋아야 또 야구 경기 하기 좋고. 왜냐하면 날씨 나쁘면 야구 못 하잖아. 아, 그래요? 네, 네. 날씨 야옹으로. 네. 연습하겠습니다. 손 올려주시고요. 시작! 날씨 야옹! 거의 뭐 저를 무시하시는군요. 좋습니다. 네. 자, 메뉴가 세 개가 남았죠? 예. 네. 송충이, 구렁이, 혜은이. 죄송합니다. 네. 구렁이로 할게요. 구렁이! 예. 네, 구렁이! 자, 구렁이! 속담입니다. 네. 속담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날씨 야옹으로 잡습니다. 문제! 네. 수영! 날씨 야옹! 잡았어요! 자, 함정이 나왔습니다. 함정! 날씨 야옹! 잡았어요! 또 함정! 날씨 야옹! 잡았습니다! 자, 가! 날씨 야옹! 날씨 야옹! 아, 도망갔어요! 날씨 야옹! 또 함정에 들어갑니다! 날씨 야옹! 잡았어요! 자, 이거 결정적인 개가! 날씨 야옹! 자, 저거! 날씨 야옹! 잡았습니다! 자, 은개가! 은개가! 자, 이거 뭘까요? 자, 마지막! 날씨 야옹! 잡았어요! 함정! 자, 함정은 띄어쓰기 칸이거든요. 은개가 10초의 시간 드립니다. 10초! 무슨 속담일까요? 자, 은개가 은 띄어쓰고 개가 정답! 정답! 얘기하세요! 못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란다. 뭐예요? 정리 좀 해주세요. 뭐요? 똥 묻은 개가 예. 겨 묻은 개 나무란다. 정답! 아니 앞에 이 똥자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좀 고급스러운 말로 하려니까 조금 오래 걸렸어요 이게. 별 고민을 다 하세요. 그냥 그대로 얘기하시면 되죠.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변 묻은 견이 이러다가 그것 때문에 막 헷갈리더라고요. 자, 이제 윤다훈 씨 그리고 원미연 씨. 야, 저희는 구호를요. 네. 원미연 씨 노래 저기 네, 예, 제목에 맞게 네. 서로의 자리 지우지 말아요. 야옹. 아주 꼬리도 빠졌어.
노래를 살리고 쥐돌이를 포기하시는군요. 네? 서로의 자리 지우지 말아요. 거기 아예 그냥 저 강 큰 남자죠 요즘에? 저 아니요 저는 그 강 큰 남자랑 상관이 없는데 네. 그냥 저는 혼자서 주얼주얼 계속 그릴 거예요. 서로의 네. 자리 지우지 말아요. 그러면 이제 야옹 할 거고 네. 저 혼자 막 그냥 혼자 할 거예요 얘기를. 아니 그러니까 저 화면도 보지 않을 겁니다. 아니 어차피 뭐 지돌이 포기했는데 그냥 네. 강 큰 남자 서로의 자리 지우지 말아요 야옹.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자 연습 한번 할게요. 손 올려주시고요. 네. 네 손 올려주시고요. 시작! 소래 자리 치우지 말아요. 연습하는데 5박 6일 걸릴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만. 네, 시작! 소래 자리 치우지 말아요. 야옹! 이야, 대단합니다. 네. 순발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자, 메뉴 보겠습니다. 메뉴! 자, 송충이하고 혜은이. 저기 여기 혜은이 선배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네. 송충이로 하겠습니다. 네. 송충이. 아무래도 그저 김동현 씨를 의식해서 네. 예, 지금 선택을 못 하시는 것 같... 뭐였죠? 소래 자리 지우지 말아요. 야옹! 아니 그거 말고 문제가 뭐였어요? 송충이요. 송충이요. 아니 송충인데 그걸 뒤집었을 때 그 문제가 뭐냐 이거죠. 못 봤어. 소래 자리 못 봤어요? 때문에. 뭐였어요? 가요. 가요. 자 가요의 노랫말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긴장되네요. 서로의 자리 지우지 말아요. 야옹으로 잡습니다. 문제 수요! 소래 자리 지우지 말아요. 야옹! 잡았어요. 갑! 서로의 자리 지우지 말아요. 야옹! 응? 서로의 자리 지우지 말아요. 야옹! 잡았어요! 응, 러, 갑! 서로의 자리 지우지 말아요. 야옹! 그 너무 얼버무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강물은 흘러갑니다. 아하. 제사랑! 네. 이야. 서로의 자리 지우지 말아요. 야옹! 자 김동현 씨하고 혜은이 씨, 야, 이거 마지막인데요. 저 선택의 여지는 없는데 혹시 뭐 불편하신 점은 없으신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게임으로 하러 나왔는데 무슨 집사람 이름 불러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기로 죽겠어요. 자 구호는 뭘로 하실래요? 우리 대풍이로 할게요. 대풍이? 네. 아, 아까 그 대풍이가 아주 인상적이셨나 보죠? 네,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귀엽죠?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키워? 지금 그 아드님이 몇 살인가요? 5살이요. 5살. 그 애가 이쁘다고 해서 너무 많이 먹이진 마십시오. 네. 그러면 대풍이 야옹으로? 우리 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해서. 야옹 요걸 이제 이렇게. 뭐 부부니까 호흡은 뭐 예 자 그러면은 뭔지 보겠습니다. 자 혜은이 씨 자 모자를 툭 눌러 쓰고 계신 유행어 유행어 그 동안에 그 인구에 회자됐던 많은 유행어가 있죠. 그 가운데서 하나입니다. 자 혜의 아 대풍이 야옹으로 잡겠습니다. 문제 수영 대풍이 야옹 잡았어요. 마지막 세 대풍이 야옹 잡았어요. 아 함정이 나왔습니다. 함정 대풍이 야옹 아 또 함정이 들어갑니다. 대풍이 야옹 잡았어요. 사 대풍이 야옹 잡았어요. 자 사 주 세 어떤 유행어 다음 소리 대풍이 야옹 대풍이 야옹 잡았습니다. 자, 사 및 정답. 정답.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아닙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자 보통 사람 믿어주세요. 자, 혜은이 씨. 자, 이 사람, 그 사람 믿어주세요. 이 사람 정답. 야, 그렇죠. 그... 아니 왜 이렇게 때리는 거야 이거? 아 이게 정말 집에서도 맞고 여기서도 맞고 죽겠네. 진짜. 아 집에서도 막 저렇게 네, 맞아요. 아 참 그 안타깝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예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역시 참 겉보기하고 많이 틀립니다. 네. 자 이제 퍼즐 스트라이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퍼즐 스트라이크는 저희가 세 자리 숫자를 정답으로 감춰놨습니다. 임으로 번호를 불러서 행운의 세 자리 숫자를 맞춥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종이와 연필을 준비하셔서 같이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퍼즐 스트라이크입니다. 문제 수요!
자, 세 자리 숫자가 감춰져 있습니다. 먼저 숫자를 불러주십시오. 부조를 누르고. 자, 윤다운 씨, 엄연 씨. 345. 345. 자, 345 과연 어떻게 될까요? 345. 원 스트라이크. 숫자 하나 맞고 자리까지 맞습니다. 자, 천천히 하세요. 하일성 씨, 이익선 씨. 247. 247. 자, 247 어떻게 될까요? 어, 원 스트라이크, 원 볼. 자, 위에서 3자는 날라갔고요. 247, 7자가 새로 등장했는데 원 스트라이크, 원 볼입니다. 자, 마지막에 잼. 642. 642. 야, 옆에서 현민 씨가 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조진수 씨가 그냥 먼저 얘기했어요. 원 볼. 이래가지고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원 볼입니다. 지금 숫자는 하나가 맞지만은 자리는 틀립니다. 자, 김동현 씨, 혜은이 씨. 왜 누르라고 해놓고 말 안 해요? 743. 743. 자, 743. 원 볼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최초의 345가 원 스트라이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서 247이 원 스트라이크, 원 볼이 됐어요. 그렇다면은 저 4자가 스트라이크 아니겠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 세 번째 칸에서 4자는 스트라이크 아니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자, 642가 원 볼이 됐고요. 743, 원 볼이 됐습니다. 저거 스트라이크도 아니고 쟤는 볼도 아니고 그러네요. 쟤는 아닌데요, 4자는. 네. 자, 이제 하일성 씨하고 이익선 씨. 275. 275. 275 보겠습니다. 어! 275. 아니, 그걸 어떻게 맞추시죠? 아니, 왜냐면은 7자고 2자 들어간 건 틀림없는데 네. 4자가 빠지고 원스트라이크 원볼이니까 7자가 가운데 들어가니까 27은 맞고 마지막 자 4자 빠지면 5자가 제일 가까우니까 27로. 야, 이가 이 볼이다 스트라이크다 이런 거에 무지하게 강하시군요. 자, 한 문제가 더 있습니다. 다른 세 팀도 행운을 잡으십시오. 퍼즐 스트라이크입니다. 문제 슛! 자, 숫자를 불러주세요. 하일성 씨, 이익선 씨. 876. 876, 이거 정답일지 몰라요. 오! 어머! 빵! 빵입니다. 잘 부르셨어요. 이제 876은 완전히 잊어버리세요. 자, 잼! 523. 523. 자, 523. 투 스트라이크! 이야, 숫자들을 너무 잘 부르세요. 523이 투 스트라이크. 그렇지만 여기서도 갈 길이 멉니다, 사실은. 자, 잼! 어, 다시 한번 잼! 123. 123. 아, 네. 5자를 버리는군요. 123! 원 스트라이크. 어? 원 스트라이크? 정재환 씨. 네. 저는 왜 아까부터 누르는데 소리가 안 나요? 아, 그랬어요? 아까 하일성 씨 맞출 때도 제가 알았는데 이걸 누르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아, 그랬어요? 그래요. 제가 그 부자는 나중에 혼내줄게요. 자. 231. 231. 자, 231로 갑니다. 231. 원 볼. 원 볼입니다. 자, 원 볼. 자, 그렇다면 523에서 어떤 두 숫자가 맞는 건지를 밝혀내면은 빨리 밝혀내면은 그 다음에는 숫자 하나만 맞추면 되는 건데요, 그죠? 자, 잼! 529요. 529, 자, 3자를 버리고 529! 원 스트라이크, 원 볼. 자, 이게 다송다송하네요. 자, 김동현 씨, 혜은이 씨! 534. 534! 자, 534. 자, 어떻게 될까요? 원 스트라이크, 원 볼. 역시 원 스트라이크, 원 볼입니다. 자, 정리란, 아, 말씀하실래요? 네. 자, 잼! 521. 521! 자, 521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아니네요. 아닙니다. 아하, 자, 지금 521이 원 스트라이크 됐어요. 자, 최초의 523이 투 스트라이크입니다. 5가 날아가고 1, 2, 3이 되면서 원 스트라이크 됐어요. 그렇다면 저 5자를 데리고 들어와야 되는 건가? 어, 그렇다면은 밑에 계속 5자를 세우셨는데 원 스트라이크 나머지는 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칸에서 글쎄요. 자, 어떻게 될까요? 자, 하일성 씨하고 이익선 씨가 잠깐만요. 593. 593. 593. 정답! 이야, 593. 이번에는
이익선 씨가 맞춘 거.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자 이제 퍼즐 그때 그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속에 어떤 단어 하나를 삐리리로 살짝 가렸는데요. 그 가려진 낱말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퍼즐 그때 그 장면과 함께 과거로 돌아갑니다. 문제 수영! 김영욱 씨. 내가 그냥 안 넘어갈 거다. 남편한테 맞았어요. 땡구인 것 같아. 이분이 때린 남편입니다. 안 먹었냐?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아가! 미에밥 가져와라! 아버지! 배종옥 씨. 지금 밥이 입으로 들어가세요? 아니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나? 뭔 목소리가 이렇게 높은겨? 아버지는 엄마가 어떻게 됐는 줄이나 아세요? 코뼈가 부러졌대요. 수술을 해야 한대요. 수술? 아버지가 삐리리예요? 자, 이 따님이 거세게 항의를 하고 있죠. 네? 자, 하혜성 씨, 이익선 씨. 권투 선수. 권투 선수? 예. 정답! 아니 어떻게 권투 선수를 생각하셨어요? 아니 그냥 코뼈. 코뼈 하면 바로 권투 선수예요? 네. 어 주변에 권투 선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야 대단합니다. 나름 지금 감이 안 와서 저것만 보고 있는 건데. 그러게 말이에요. 이야.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퍼즐 그때 그 장면 다음 장면 주세요. 손창민 씨, 강수연 씨 주연. 어딘가의 엄마가. 야 그만해. 내 맘이야. 너 정말 까불래? 뭐 이 새끼가? 이게 진짜? 무슨 짓이야? 이리들 나와요. 형이죠? 너 정말 그럴 거야? 왜 하나는 공부는 하지 않고 공부 시간에 쌈질만 한 거야? 임마, 우린 말려줄 엄마도 없는데 당장 그래 엄마가 쫓아와서 혼내주면 어떡할래? 어떡할 거야? 오빠 왜 그래? 비켜! 이런 말썽꾸러기 비켜! 이런 말썽꾸러기는 삐리리 맞아야 해. 자, 이런 말썽꾸러기는 삐리리 맞아야 해. 잼! 무진장. 무진장! 무진장 아닙니다. 자, 김동현 씨, 혜연이 씨. 죽도록. 죽도록. 그래도 동생인데 그렇게 죽도록. 아닙니다. 자, 윤다운 씨, 엄연 씨. 네. 호되게. 호되게. 그것도 아닌데요. 자, 하혜성 씨하고 이익선 씨가 갑자기 잠잠하시는데. 네. 자, 하혜성 씨, 이익선 씨. 이런 말썽꾸러기는 뒤지게 맞아요. 자, 아닙니다. 자, 정답은. 아, 마지막으로요. 맨날. 아,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하시고. 이런 말썽꾸러기는 죽도록 맞아야. 아까 했어요. 아까 했어요? 아까 했죠. 야구 방맹이로 맞아야죠. 자, 아닙니다. 자, 힌트. 힌트는 한 글자. 자, 윤다운 씨, 엄미연 씨. 네. 좀. 좀 맞아야 해. 이런 말썽꾸러기는 좀 맞아야 해. 아닙니다. 자, 잼. 이런 말썽꾸러기는 잼 맞아야 해. 더. 더? 더 맞아야 해. 정답! 아, 정답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때 그 장면 두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기서 중간 성적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김동현 씨 그리고 이혜은 씨가 140점. 윤다운 씨, 원미연 씨가 170점. 하일성 씨, 이익선 씨가 260점. 재미 220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부부간에 약간의 그 불화를 보이고 있는 김동현 씨하고 혜은이 씨가 뒤집기 해서 자신 있습니다. 네. 자 커트라인 퍼즐인데요. 네.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1위부터 10위까지 정리했습니다. 40초 동안에 8개를 맞추시면 80점을 얻습니다. 못 맞추시면 나머지 세 팀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일단 오늘 어떤 질문인지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커트라인 퍼즐입니다. 질문. 자 커트라인 퍼즐.
50대 일반인 200명에게 물어봤습니다. 50대들이 말하는 추억의 놀이는 무엇일까요? 추억의 놀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하던 놀이가 되겠죠. 자, 40초 동안에 8개를 맞춰야 됩니다. 꼭 해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 시작하세요. 시작! 제기차기. 제기차기! 구슬차기! 구슬놀이 아니 구슬치기! 치기! 팽이! 자치기! 팽이치기! 자치기! 연날리기! 연날리기! 아, 연날리기 없어요. 말타기! 말타기! 말타기 있어요! 말뚝박기! 땅 따먹기! 땅 따먹기! 자, 땅 따먹기 있죠? 네, 있어요. 자, 다음에 이 자 연날리기. 연날리기 없어요. 자, 두 개만 더. 저기 쥐불놀이. 쥐불놀이. 쥐불놀이 없고요. 자, 두 개만 더. 두 개. 그다음에 자, 두 개. 여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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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치기 있죠. 여 부러뜨려 가지고. 아, 자, 지금 여섯 개를 맞추셨어요. 자, 컷라인이 여덟 개인데 여섯 개이기 때문에 나머지 세 팀에게 기회가 갑니다. 윤다운 씨, 원미연 씨. 1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초 안에 빨리 말씀하셔야 돼요. 자, 시작하면 시작하세요. 시작! 딱지치기. 딱지. 팽이치기. 공기놀이. 딱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저기 공기놀이 있어요. 공기놀이. 썰매타기. 자, 야, 윤다운 씨가 너무 쉽게 맞춰버렸어요. 딱지치기하고 공기놀이를 순식간에 맞추셨네요. 나도 공기놀이 했는데 아까. 안 했어요? 안 했대는데요. 여기 뭐 증인이 여러 명 있네요.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이 꼴찌한테 행운이 안 갔어요. 이 바람에 이제 나머지 세 팀에게 또 20점씩 주어지는데, 하혜성 씨, 네. 안 푸니까 좀 심심하시죠? 괜찮아요. 예, 지금 아니 괜찮으세요? 뭐 아니 뭐 아니, 두 개가 저거. 지금 가려져 있는데 한번 쭉 해보시죠. 술래잡기. 술래잡기. 병정놀이. 병정놀이. 숨바꼭질. 그다음에 예. 예. 닭싸움. 닭싸움. 네. 김하전. 예, 잼도 한번 해보세요. 뭐 다방구. 다방구. 묵찌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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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뚝박기. 말뚝박기 여기 나왔어요. 자, 그네타기, 널뛰기, 가재잡기, 개구리잡기, 수영, 역감기, 씨름, 윷놀이, 과일서리, 공차기, 돌깨기, 연탄깨기, 콩까기. 고무줄. 고무줄. 공기놀이. 고무줄놀이. 이야. 조진수 씨가 그렇게 쏟아내는데 하나도 안 맞아. 그들이 현미 씨가 앞에서 맞췄어요. 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뭐 세 팀은 참 좋은데 여기 좀 우울하네요, 분위기가. 아, 좋습니다. 두 분에게 저 격려의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역전난말 퍼즐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 알아보겠습니다. 선물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주에도 많은 아이디어 도착이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대전 분이십니다. 대전 직할시 대덕구에 사시는 김경재 씨,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분께서는 피라미드를 이용한 아주 재미있는 퍼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분께는 상품 드릴게요. 프리마돈나 웨딩드레스에서 대형 TV를 드리고요. 시청자 잠깐 퀴즈에 당첨되신 분에게는 까르트니트에서 CD 플레이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승하신 팀에게는요, 저희 퍼즐 특급 열차에서 특별히 제작한 아주 예쁜 금메달을 선물로 드리거든요. 네 팀 모두 계속해서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PC 통신으로 주시는 여러분의 아이디어도 저희가 뽑아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성원 부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역전난말 퍼즐인데요. 역전난말 퍼즐 어떤 문제인지 조진수 씨가 설명을 해주실래요? 네, 역전난말 퀴즈는요. 네. 말 그대로 난말 퀴즈인데요. 난말을 맞춰나가다가 말잇기로 맞춰나가다가 거기에는 힌트가 없는 낱말이 두 개 됩니다. 두 글자로 된 건데 그건 네. 전혀 정재환 씨가 힌트를 주지 않습니다. 다 맞추면은 만점이고 네. 그다음엔 감점은 없습니다. 이야, 정말 대단하네요. 혹시 뭐 좀 빠진 게 있다 생각하시면 다 맞추면 기본 점수 100점에 또 플러스 보너스 점수 100점이 추가돼서 200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혹시 뭐 빠진 게 있다면? 순서는 점수가 제일 낮은 팀부터입니다. 그거는 틀렸네요. 순서는 저희 규칙의 일각에서 2등, 3등, 4등, 1등의 순서로 합니다. 그거 하나 틀렸네요. 지난주에는 그렇게 하던데. 아니, 걱정하지만 감점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거 틀려서 괜찮습니다. 자, 2등 그러니까 잼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점이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죠. 자, 추풍낙엽입니다. 추풍낙엽. 예? 풍이요.
풍을 선택했어요. 자, 만점을 기원합니다. 문제 주세요. 도린 영화. 안드레센 동화. 사자 동물원. 호랑이 노인 경로원. 예? 양로원. 양초. 양말. 양파. 양주. 양. 양말. 양산. 양. 양보. 자, 뒤에서 나왔어요, 드디어. 양. 양주. 자, 양 시간이 없어요. 양양. 양옥. 예? 양옥. 아니고요. 양. 양파. 아니고요. 양보. 아니고요. 양도. 아니고요. 양. 양산. 아니고요. 양산 미련 버리세요. 양심. 아니고요. 오, 시간이. 양식. 양. 아하. 양식. 야, 이 첫 번째 힌트 없으면서 지금 제동이 걸렸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네 팀에게, 네 팀에게입니다. 잼 포함해서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맞추시면 30점을 얻지만 틀리면 감점이 있습니다. 30점. 자신이 없으면 누르지 마세요. 걱정됩니다. 괜히 눌렀다가. 어? 혜은이 씨가 눌렀습니까? 김동현 씨가 눌렀습니까? 제가요. 불안합니다. 아니 뭐 어차피 맞춰도 꼴등이고 못 맞춰도 꼴등이니까. 어! 해봐 해봐. 어, 야, 저렇게 밀어주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양심. 양심! 야, 양심 아까 했죠? 아, 한 번만 더 기회 드릴까요? 네. 정말로요? 네. 여기 다 저 양복. 네? 양복 나왔잖아. 아, 이건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 안 돼요. 자, 아주 사정을 해라. 일단 사정을. 한 번의 기회를 상실한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네, 자, 자, 남은 세 팀 모르시겠어요? 모르시면 정답 확인합니다. 잼. 양지. 양지. 아닙니다. 정답은 양반. 아. 양반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윤다운 씨, 원미연 씨로 갑니다. 아, 저희로 와요? 여기선 만점 한번 해야죠, 원미연 씨? 그럼요. 그럼요? 저희는 이제 맡아놓고 하는 거죠. 네. 자, 왜냐면... 세 글자가 남았는데. 네. 세 글자 가운데서. 네, 그래서, 네. 추풍 낙, 아, 추낙 옆 가운데서. 추. 추. 아주 묵직하네요. 네. 자, 추입니다. 만점을 기원합니다. 문제 주세요. 공깃밥 하나 더. 추가. 정답. 머릿결 이거. 가르마. 네. 가르마. 어. 자, 말. 집. 말. 마구간. 마구간. 힌트 없습니다. 간식. 간장. 간장. 장세. 아니, 간, 돈을 받죠? 돈을 받죠? 장금. 쉿. 쉿. 이 걸어가는 모양. 엉금엉금. 아니, 아니죠. 쉿. 살금살금. 정답. 응. 자, 궁도. 화살. 응. 정답. 명사심리 꽃이죠? 명사심리의 그 무슨 꽃? 명사심리... 노래를 잘 생각하시... 명사심리란 노래는 모르겠는데. 지화자. 해당화, 아니야. 해당화. 해당화. 정답, 지화자는 뭐예요? 섬이 많은 바다를? 섬이 저기... 많은 바다, 우리 서해, 남해, 섬이 많죠? 말 그대로. 가도해. 자, 정답, 힌트 없습니다. 다, 다. 다방. 다방. 다. 다. 다림, 아니야. 다리. 아, 지금 말이죠. 마지막에 원미연 씨가 다리. 다리. 그게 60초 딱 경고하면서. 어머. 어머나. 그래도요, 다리 했어요. 아하. 다리 물론 하셨죠. 어머, 이거. 뭐 재한 씨가 안에 그걸 하셔야 되거든요. 아니. 아, 근데 잼은 다리... 왜 눌렀어요? 다리요. 다리요? 다리요. 어머, 그거는 정답으로 인정 못하지. 이미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해주셔야 돼요. 저기도 인정 못하고 여기도 인정 못하네. 그렇죠. 아, 저희도 해줘. 아니 근데 이게 제한 시간이 있고 기계가 위에서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좀 늘리면 되잖아요, 그 시간을. 이제 김동현 씨하고 혜은이 씨. 여기서 두 분이 이제 만점을 한번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꼴찌가 한번 일어서야 돼요. 자, 두 글자가 남았는데 뭘 선택하실래요, 두 글자. 낙, 옆. 낙. 낙. 좋습니다. 만점을 기원합니다. 낙방이네, 좋다. 문제 주세요. 금지. 낙서. 정답. 119. 소방서. 정답. 황순원의 소나기. 정답. 모락모락 모가. 연기. 정답. 힌트 없습니다. 연필. 연,
연필! 창밖의 여자! 어? 가수 조용필! 정답 말하는 새! 앵무새 말고! 구간조! 정답! 자 모퉁이! 모퉁인데 구석. 그걸! 구석. 정답! 노약자 앉는 자리! 경로석! 정답! 힌트 없습니다! 경찰! 경찰! 정답! 경찰! 이야! 아니 그 아, 그렇게 힘들어. 대놓고 그동안에 구박을 하시더니 마지막 순간에 그 볼에다 입을 맞추고 그러세요? 제가 말이에요. 네. 내가 다시는 이제 김동현 씨하고 같이 프로에 안 나온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그 나와야 되겠어. 마음이 싹 곰국수 먹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잘하셨어요. 네. 잠깐! 네? 만점의 얼굴 드립니다. 자, 이제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하일성 씨, 이익선 씨가 과연 우승을 지킬 수 있느냐? 예, 물론 뭐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개만 맞추면 지키거든요. 그렇지만은 결과는 두고 보겠습니다. 자, 선택 여지가 없네요. 엽자가 남았나요? 예. 엽입니다. 엽. 자, 만점을 기원합니다. 문제 수영. 가방. 엽차. 정답. 돈 빌려줄 때 쓰죠. 사용증. 정답. 늘고 주는 나사. 용수철. 용수철. 자, 지하철. 전철. 그렇죠. 힌트 없습니다. 전사, 전선, 전망. 전사. 이익선 씨 뭐라고요? 전망. 아니고요. 전사. 전사. 아니고요. 전서. 전방. 아니고요. 전철. 아니. 전망. 아. 전세. 전화. 전화 정답. 자, 장애인. 수화. 정답. 수면. 정답. 가스. 방독면. 정답. 손님 어디다 모세요? 사랑. 정답. 힌트 없습니다. 사죄, 사면, 사물, 사장, 사방, 사랑, 사진, 사원, 사철, 사원, 사색, 사철, 사색, 60초 지났다, 60초 지났다, 사육, 사주, 사팔, 아하, 마지막에 진짜 팀을 외치면서 만점을 기록을 못하셨는데 자, 나머지 이제 제 팀에게 오! 이거 맞출 수 있겠어요? 자, 틀리면 감점 있습니다. 아니, 뭐 감점 해도 난 몰라요, 난 몰라요. 네, 자, 김동현 씨께서. 사랑! 사랑! 아까 나왔어요. 아닙니다. 사랑이 언제 나와? 좀 신중하셨어야 됐는데. 자, 여기서 잼! 사또요. 사또! 사또! 이방과 사또! 아닙니다. 자, 아니, 어? 윤다운 씨, 오면 씨. 여기서 맞추시면은 이제 2등이 됩니다. 맞추시면 사표 사표. 사표 사표 아닙니다. 자 지금 점수를 좀 불러드릴게요. 하일성 씨, 이익선 씨, 김동현 씨, 혜은이 씨가 지금 370, 280, 250, 재미 220. 여기서 자신 있어요? 자신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은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잼? 자, 잼, 잼. 사과. 사과. 사과드립니다. 제가 뭐 사과할 일은 없는데 아무튼 사과드립니다. 자,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다운 씨? 아니요, 확인하시죠. 아니에요. 확인해 볼까요? 자, 정답 확인합니다. 사슴. 사슴. 아, 이거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오늘 다들 열심히 해주셨는데요. 최종 우승은 370점을 기록하신 하일성 씨, 이익선 씨. 축하합니다. 네. 자, 그리고 끝까지 열심히 해주신 잼, 그리고 윤다운 씨, 원미연 씨, 또 김동현 씨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재밌게 보셨습니까? 지난주에도 많은 아이디어가 도착이 됐는데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잠깐 퀴즈 정답자 추첨해서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미연 씨의 프로의 자리 지우지 말아요. 뮤직비디오가 이어집니다. 끝까지 보세요. 퍼즐 특급 열차는 다음 주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에서 윤성규 씨 축하합니다. 하일성 씨가 또 한 장. 네.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서 김경숙 씨 축하합니다. 잼 야! 잼잼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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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야! 날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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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을 자리 주지 마라. 경찰!